사랑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후보 허은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주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승무원이었습니다. 제주공항을 자주 이용했고, 관광객에게 무엇보다 공항에서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주 관광객에게 첫 즐거움의 시작은 아마도 렌트카의 열쇠를 손에 쥘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렌터카 하우스가 예전과 달리 공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주 관광 경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체화된 복충화 렌터카 하우스를 건설해서 길게는 차량 입고 출고 시 1시간 이상 소비되던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제주의 미래를 논의하기 전에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당원 여러분께 20살 허은아가 들었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출신 승무원 선배가 제게 들려준 제주공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주공항 정뜨루공항의 남북 활주로 1m 아래에 4.3 희생자의 유골이 묻혀있고 봄이면 동백꽃으로 피어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선배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제주공항에 올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정치인이 된 허은아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제주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4.3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려는 시도는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주공항의 남북 활주로를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지금 논의가 한창인 제2공항, 제주공항이 건설된다면 가장 먼저 제주공항의 남북 활주로를 걷어내고 도민의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역 정치권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당이 나서야 됩니다. 정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유해를 지금까지 찾고 있고 서부전선, 동부전선의 그 어떤 고지라도 6.25 전쟁 때의 국군용사 유해를 찾는 그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의 역사와의 대화를 함으로써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처럼 4.3 희생자들의 유해도 조속히 최대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이자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의 심정을 역지사지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활주로 아래 아직도 묻혀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제주도의 관문인 그 공항을 오갈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즐거움을 북적이는 제주공항이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누를까 하는 그 가족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허은아 지도부의 국민의힘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주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당답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제주 당원들께 엄숙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정치 인생에 있어 가장 지켜야 하고 중요하고 지켜야 될 숙제로 안고 갈 것입니다. 적어도 그 동백꽃의 아픔과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